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다나이미스. 네, 올게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 그렇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은총 씨가 곧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마이크. 그렇죠. 네, 뭐 아주 유명한 레퍼런스 마이크 중에 하나죠. 바로 어떤 녹음실에서도 거의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AKG의 명기 C414XL2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녹음실에서 마이크, 우리 기타 마이킹을 할 때 뭐 한 대를 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대를 대가지고 소스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트롬 앰비언스로도 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두 대 대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U87AI와 이 C414XL2가 나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도 이제 완전 초하인드급 뭐 U87만 돼도 이제 400만원대 중후반을 넘어가고 그리고 노이만의 약간 중간급 모델 정도만 돼도 한 2-3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대 초중반에 거의 뭐 레퍼런스급 하이엔드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놀라운 가성비를 갖고 있는 마이크이자 그리고 어떤 아답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캐논 잭에다 푹 꽂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컬이나 어쿠스틱 기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데모에서 마이킹을 하는 게 보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모 작업용 마이크로는 정말 거의 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414라는 게 뭐 데모 작업을 떠나서 그냥 메인이죠, 메인. 네,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그 장르적 아니면 혹은 사운드 색깔적으로 표준인 마이크 중에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린 U87이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뭐 구배도면 좋겠지만 근데 U87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 표준인 마이크 중에서 좀 그렇죠. 구비할 수 있는. 그렇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모 작업용은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214로도 충분하고 414는 이제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는 마이크로도 전혀 퀄리티에 손색이 없는 레퍼런스 마이크라고 보시면 실제로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걸 불러서 이걸로 전부 다 C414로 했고요. 땄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었던 온라인으로 했었던 기타 세션들 어쿠스틱 기타 전부 다 이걸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죠. 바람만 본다도 이걸로 쳤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최종 아웃풋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XL2 같은 경우는 이제 XLS와 이제 성향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L2는 여기가 이제 앞에가 금색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XLS는 여기가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용도가 거의 뭐 비슷한 계열의 마이크이긴 합니다만 용도가 조금 달라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일단 C414 XL2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AKG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1155달러 C414 XL2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클래식 C12 사운드. 이게 뭐냐면 1950년도 때 나왔던 이것의 원형이 되는 모델입니다. AKG의 그 C시리즈의 가장 초창기 때 모델. C12가 있었고 그 다음에 C12A, C12B, C412 이렇게 나오고 이제 쭉쭉쭉쭉쭉쭉 계속 나오면서 C414 콤보, C414EB 뭐 계속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분화돼서 정리정돈 된 게 C414XL2와 C414XLS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펴볼게요. 스펙 여기 보면 20에서 2만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죠. 300g 아주 가볍습니다. 이 300g에 이런 퀄리티 사운드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든 거지? 네, 그러니까 신기하죠. 좀 알아봐요. 알아볼게요. 네, 지금 폴라 패턴이 9가지가 제공이 돼요. 와, 대단하다. 네, 옴니 디렉셔널이랑 와이드 카디오이드,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피겨잇이 있는데 그 5가지의 중간 성향을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성향에 섞여 있는 성향 4개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폴라 패턴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패드도 마이너스 6dB, 12dB, 18dB 되고요. 베이스 컷 필터도 40Hz, 80Hz, 160Hz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자, 때문에 오버헤드도 이제 마이크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앰비언스용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XLS 나와 있고요.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XL2입니다. 자, 1947년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탄생한 AK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비엔나가 음악의 도시였군요. 네, 그렇죠. 비엔나. 클래식 명가죠, 비엔나. 난왜 몰랐을까? 왜 몰랐어요? 당장 알도록 하세요. 네. 비엔나 출신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죠. 네. 누가 있죠? 몰라요. 있어요. 많아요. 네. 누가 있는데? 많아. 많아? 이거는 이제 우리 현피님이 밑에다가 자막으로 비엔나 출신의 클래식 아, 아티스트들을. 클래식을 전공 안 해서 잘 몰라요. 하여튼 빈하면 유명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볼게요. 클래식 C12 사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XLS 버전과 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따가 설명 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9개의 폴라 패턴 그리고 패드 3가지 그리고 베이스 컷도 3가지 그리고 오디오 피크홀드 LED로 과부하 경고 가능하고요. 소리도 좋은데 기능도 많아서 굉장히 든든하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진짜. 폴라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옴니디렉셔널은 요 위쪽에서 좀 올라오고 와이드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2000 위에서부터 올라오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냥 카디오이드 패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특징적인 그 C414의 사운드라고 할수 있는데 2000에서 5000까지에서부터 이미 부스트가 되고 5000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더 하이를 칩니다. 그리고 거의 이맘때까지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 끝에만 살짝 내려오게 되죠. 자, 요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도 그래서 C414로 스트럼 녹음할 때 굉장히 기분 좋고 이제 마이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네. 아무래도 414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럼 녹음하면 굉장히 정말 밝은 힘을 발휘하고 네. 이제 어쿠스틱에서 이제 핑거스타일을 칠 때는 이제 노이만 이제 펜슬 마이크 네. 되게 유명한 마이크죠. 그거를 해서 썼을 때 이런 각자 특징적인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뭐 687로도 많이 녹음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별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좀더 든든하죠. 근데 뭐 414가 그러면 이 핑거가 안 좋냐? 아니죠. 핑거도 좋습니다. 충분히 네. 좋습니다. 이게 414 XL2와 XL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X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은 C414 그 예전 버전에서 그 보컬은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이가 감쇄되는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보컬 녹음 이제 전용에서 그 하이를 벌충해주기 위해서 XL2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그 아까 봤었던 2-3000대 위로 이렇게 확 부스트가 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컬이 거리가 좀 멀어져도 하이를 벌충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보컬 녹음을 했을 때 굉장히 그 깔깔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의 그 AKG C414 특유의 그런 하이 대역을 볼수 있는데 CXLS 같은 경우에는 414 XLS는 이제 그 부스트가 그거보다 좀 적어요. 부스트가 좀덜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용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쿠스틱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하이가 감소하는 효과가 보컬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둘다 녹음하는 경우에는 XLS를 쓰는 것이 좀더 범용성으로는 좋고 보컬, 메인 보컬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XL2를 사용하는 게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XLS를 쳐봤을 때 하이가 좀더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XL2를 가지고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자기의 취향 차이가 좀 나옵니다. XLS2를 갖고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하면은 그 하이에 부스트된 그 영역 때문에 이 스트럼 사운드의 하이가 너무 찰랑찰랑거리고 너무 바삭바삭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XL2보다 그 XLS보다 이 XL2의 사운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그게 너무 찰랑거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LS로 보컬이랑 어쿠스틱 기타를 다 녹음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좀더 브라이터한 사운드. 그러면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쿠스틱 기타를 어쨌든 자주 녹음하시는 분들, 자기 악기의 성향, 맞아요. 내가 테일러다. 그러면은 XLS. S로 쓰셔도 돼요. 그쵸. 왜냐면 네. 충분히 하이가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근데 뭐 약간 그게 살, 깁슨이나 뭐 약간 그런 류의 그거를 사용하고 계시다. 묵직한 기타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쪽이 더 좋죠. 네, 벌충이 마틴, 되니까 네, 그쵸. 뭐. 마틴, 깁슨, 뭐 무슨 우리 그 뭐야 그 헤드 뭐냐 그거. 헤드웨이? 헤드웨이랑 막 그런 길드 막 이런 무거운 기타들 있잖아요. 그런 기타들 하실 때는 XLS2로 하이를 벌충해 주는 것들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414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맞아요. 어쿠스틱에서 그 기분 좋은 하이를 잘 땡겨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트럼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고 XL2와 XLS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용도별로 구매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제 겁니다. 네. 작업실에서 챙겨왔어요. 형 거예요, 형 거. 네, 제 거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쇼크 마운트. 그다음에 여기 뭐 케이스와 저 이거 원래 이 안에 그거 자체 팝 필터도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 근데 그건 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안 쓰죠. 네, 못 챙겨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비밀 문서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비밀 문서. 장난 아니죠? 007 노타임 투다이가 저기 개봉했죠?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 네, 안에 보증서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이 케이스가 되게 예뻐요. 그러네요. 아까 이거 들고 잠깐 편의점 들어갔더니 편의점 그 사장님이 진짜 되게 의아한 표정으로 뭔가 하고 쳐다보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안 봤네. 자, 마이크 외관을 봐야죠. 시사에서 되게 가벼워요. 300g. 여기 보면은 이 다섯 개의 그 폴라 패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다섯 개가 아니고 이것과 이거의 중간 영역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와 각 중간 영역까지 총 아홉 가지의 폴라 패턴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패드도 마이너스 6dB, 12dB, 8dB 그리고 0 해서 총 4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로우 컷도 0, 40, 80, 160까지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기본 카디오이드에다가 여기는 80 놓고요. 이 DB는 패드는 0으로 놓고 거의 그 세팅에서 그쵸? 움직이지 않고 쓰게 네네. 됩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이쁘네요. 살사는. 자, 이건 여러분 제 거예요. 이거 집에서 네. 사장님이 야 너 거 좀 갖고 와서 일단 찍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일단 네. 제 거를 가져와 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 안 하죠? 네. 야, 네 거 가져와.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귀찮은데 그랬더니 이 나쁜 놈 새끼 말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C414로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해놓은 트랙을 모니터를 해볼게요. 214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느껴질지 주목해서 들어볼게요. 네, 저희 이번 시연곡은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지금 현재 빌보드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이죠. 네, 214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가사가 너무 빡세. 너무 많아. 한번 놓치면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최근에 넷플릭스 1위를 했었던 네? 네, 국산 콘텐츠의 또 어떤 자존심. 네. 오징어 게임 특별편 김은총의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놀다가 나온 건데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 네. 이 마이크가 일상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살사 네, 한번 살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hey 아, 기분이 확 다르죠? 자, 나레이션까지 듣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 마이크가 사일상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실 저희가 많은 마이크를 리뷰를 했고 좋은 가격대 가성비 좋은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 뭐 가격대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넘어가서 내가 투자했을 때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나는 마이크들 또 존재하고 이렇다 할 마이크가 정말 입 아플 이 설명하기 입 아플 정도로 많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고요. 그 많은 아티스트 혹은 이제 작곡가, 뮤지션, 이 엔지니어 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급 아래지만 C214를 어쨌든 이 데모 마이크, 기본 마이크로 저희가 채택하는 것도 이유가 좀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414가 여러분 엄청나 글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좀 부담일 수 있는 가격이지만 요즘 사실 이 우리가 홈 스튜디오를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할 때 마이크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 414로 가셔서
그냥 계속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지금 들려드린 것처럼 그냥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거에 붙여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좀 챙기고 가시는 게 맞아요. 낫지 않나. 전문 녹음실이 아닌 개인 작업실의 경우에는 C413에 사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끝. 그냥 거기서 끝내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애초에 괜히 막 6, 70만 원대 이런 데서 마이크를 사면은 뒤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해서 맞아요. 생기는데 C414로 가시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가 욕심을 더 부리면 당연히 살 수 있겠지만 퀄리티로서는 반드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정도 퀄리티가 되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레이드가 올라가더라도 사일사는 계속 쓰여집니다. 맞아요. 그거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자 그럼 드라이 사운드 한번 기타 비교해보고 보컬 비교해보고 다이렉트로 비교해볼게요. 네. 일단은 사일사입니다.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아 진짜 선명하고 해상도도 아주 훌륭합니다. 본인 마이크지만 정말 네, 세... 늘 만족스러운 그죠? 사운드 네. 네, 214입니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214가 많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414를 좀 따라가는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흉내를 되게 잘 내고 있죠. 흉내를 잘 내는 건데 그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414와 214의 풍성함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4 보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네, 414입니다.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그죠? 이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그 피지컬 자체가 좀 더 튼튼하게 딱 잡혀있는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단순히 하이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간감이 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214입니다. 414입니다. 저는 저 414 하이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214입니다. 그죠? 아 약간 아쉽네. 그러니까 214를 뭐 버즈비 TV를 보시면서 구매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그 버즈비가 찐 리뷰다. 우리는 팔지도 않으면서 214만 팔지도 않으면서 214를 칭찬하고 214 표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일사로 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하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냥 사일사로 바로 끝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오징어 게임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까지 해가지고 214, 414 비교를 잘 해봤고요. 확실히 C414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214의 그 214의 느낌이 막 이렇게 플랫한 느낌에서 하이를 최선을 다해갖고 막 414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면은 414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게 하이도 더 뚫려 있고 미들 때 여기 그 뭐랄까 되게 알찬 느낌, 성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잘 살아 있어서 조금 더 214에 비해서 하이엔드다 사운드 자체가 하이엔드다 이런 느낌을 확연히 주는 그런 모니터였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주차장은요. 그 당시 때 차들이 작았기 때문에 똑같이 8대를 주차할 수 있어도 이게 좁습니다. 예전에 차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414는 정말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8개 주차 공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와도 뭐 대형 SUV가 다 들어가도 8대가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지금 XLS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까 그 들으셨던 그 기타에서의 그 하이 대역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찰랑찰랑하는 그 사운드가 XL2를 쓰는 그 XL2를 어쿠스틱 기타 녹음용으로 쓰는 사람들의 딱 호불호 포인트예요. 그게 너무 과하게 찰랑거린다 싶으시면 이제 XLS를 한번 염두에 두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보컬, 어쿠스틱 기타 어디에 써도 정말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뽑아주는 레퍼런스 마이크 XL2, C44 XL2 네. 같이 리뷰해 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뭔가 저희가 직접 실사용을 했었던 좋은 마이크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은총 씨 얼른 구매하시죠. 네, 빨리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 마이크를 그냥 처음부터 사일사로 끝내고 마음 편히 시작하십시오. 방구석 미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